하는 방법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한팩 포장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한팩 딱 개봉을 해서요. 100% 확인하시고요. 그냥 부어만 주시고 네? 물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그렇죠. 물을 양도 저희가 다 정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1리터, 500ml 두 개, 1리터만 싹 붓고 끓여내시면 끝이에요. 역시 명인님은 달라요. 보자마자 손부터 네. 먼저 나오시죠. 진짜 식품 명인이니까 오늘 믿고 가져가시고. 그럼요. 진짜 선생님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 예. 끝난 거죠? 네. 붓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자, 완성이 됐어요. 아니, 와. 내가 농도 맞추고 뭐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뚝딱인데 여기서 고객님 다르다는 게 보세요. 어머! 찰기 보셨어요? 찰방찰방. 어머! 이게 바로 국내산 도토리.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인의 노하우. 이런 찰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카라멜 같기도 하고 엿 같기도 하고 정말 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받아보신 다음에 굳은 다음에. 아우 찰지다. 요 칼 들어가는 이 느낌 보세요, 고객님. 이게 쫀득하니까. 바로 명인의 노하우가 들어서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네. 이런 거 먹으러 사실 저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찰기를. 와, 진짜. 뒤집자마자 쫀득쫀득한 그렇죠. 느낌, 찰랑찰랑한 느낌.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저렇게 탱글탱글 했는데도 쉽게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걸 가져다가 양념장에 푹 찍어가지고요.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 안 그래도 연휴 길고 진짜 가족 친지분들 놀러 오실 일들 많은데 뭐 낼까? 이렇게 하세요, 고기. 너무 맛있죠? 오! 쌉싸름하면서도 진짜 고소한 맛. 진짜 고소해요. 쫀득쫀득한 맛. 그리고 쫄깃쫄깃해요. 물컹물컹 거리면서 쫄깃쫄깃한 그 느낌. 그렇죠. 그냥 드셔도 너무 좋은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구성이 많다 보니까 네. 묵사발 드셔도 너무 좋겠죠. 아, 그럼요. 묵사발 육수도 고객님 저희 다 챙겨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묵 종종 만들어서 육수는 제가 다 드리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고객님 네. 그냥 드시는 거예요. 먼저 육수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묵사발 만들 때 아시죠? 흐물흐물거려야 쉽게 깨지는 묵이라면 이렇게 시원해. 못 만들어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좀 느끼한 음식들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호로록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자, 묵사발 육수까지 챙겨드니까 더 개운하다. 다양하게 집에서 너무 개운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에 느끼한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좀 시원한 국물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활용하셔도 너무 좋겠고요. 그렇죠. 거기다 맛깔나게 연유 기니까 우와! 명절 음식 말고 애들이 남편들이 딴 거 찾을 때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무침 하시게도 정말 맛있겠고 그리고 명절 음식 뻔하잖아요. 그럴 때 이번에는 저희가 묵가루 함께 드리니까 전하실 때 묵전하셔도 괜찮을 그럼요. 것 같아요. 아니 고객님 묵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묵가루다 보니까 이렇게 전으로 부치셔도 좋고 부침개로 내셔도 좋고 네. 고객님께서 정말 더 건강하게 맛있게 즐겨 먹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잡채할 때도 그러니까 매년 매년 잡채는요 명절 음식은 똑같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건조묵까지 드리니까 더 쫄깃하게 좀 그럼요. 특별하게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 맞이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연휴 내내도 괜찮고 어디 등산 가실 때 그리고 손님 불러서 뭐 맛있게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밤이 길어지다 보니 야식 생각났을 때 칼로리 부담 마저도 없으니까 맛깔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명인의 묵가루로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저희 묵가루만 해도 11봉, 건조묵까지 2봉, 그리고 육수까지 5봉을 다 총집합, 총종합 선물 세트로 가져가시는데 53,910원. 와, 대신에 고객님 네. 추석 전에 더 이상 이제 생방송 없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생방송, 오늘은 꼭 함께해 보세요.